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거 좀 물어보려고. 아, 네. 네. 바쁘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있어요, 지금. 응팔이 인사 좀. 응팔이라. 아, 응팔아. 응팔이 산책 갔다 왔어요? 네, 방금요. 아, 그렇구나. 저도 고양이 있네요. 룬인가? 네, 룬이에요, 룬이. 룬이.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안녕. 네. 인사. 비대면 데이트. 강아지와 고양이 얌전하네요. 데이트. 아, 그쵸. 우리 루니는 엄청 착하거든요. 신뢰감이 갑자기 팍 생기는데. 김밥이 그 영상으로만 봤는데 어, 기대된다. 김밥아.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대박. 아유, 파리. 근데 여기 김밥이가 자고 일어나면은 네. 눈 한쪽이 왼쪽만 유독 부어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근데 왼쪽만 낀다는 게 좀 그래요. 왼쪽만 껴요. 근데 약간 놀다가 눈 이렇게 긁으면서 다쳤을 때도 이렇게 좀 붓고 어? 지금 살짝 멈췄는데? 아. 네, 붓고 살짝 눈곱 끼고 할 수 있어서 아이고 너무 귀여워. 벤토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고양이들한테는 사실 벤토나이트가 모래랑 조금 더 비슷해서 선호도가 네. 좀 더 높기는 하거든요. 두 개 같이 놓으면 벤토스 나이들만 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쥐돌이랑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예방접종이요? 보통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부터 생후? 그때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김밥이가 한 5주, 그럼 5주 정도 된 거죠. 뭐 이제 사실 눈 쪽이 괜찮은지 병원에서 한번 네. 확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네, 눈에만 네.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허피스 약하게 온 건지 네, 네. 보고 허피스면 사실 백신 일정 조금 미루시는 게 좋고 뭐 네. 이제 눈만이면 안약 좀 넣으면 괜찮아질 확률 크니까 그러면 네.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종합 백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지갑이 좀 털리실 일들만 남으셨을 텐데 3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백신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광견병 백신도 같이 맞으실 거예요. 맞으라고 네.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거 끝나면 너무 귀여워. 얼마 전에 망치와 응팔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망치님께서 새로 김밥이라는 아기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시면서 아기 고양이 케어 방법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망치님 입장에서는 아주 자그마하고 강아지와는 다른 생명체를 키우게 되니 아주 정말 만지면 부서지랴 애지중지 키우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기 고양이 케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볼까 해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경우나 길에서 양주를 했을 때 정말 갓 태어난 고양이를 데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몇 주 정도 되는지에 따라 케어 방법이 달라지겠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유치가 몇 개 났는지 보면 돼요. 앞니, 송곳니까지 났다 싶으면 한 달 정도, 어금니까지 났다 싶으면 한 달 반 정도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어금니가 나고 있거나 다 났을 때 예방접종을 시작해 주시면 된답니다. 생후 약 한 달을 기점으로 아기 고양이들은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보이는데요. 고양이들은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다가 한 달 이후로부터 정상적인 시력하고 청력을 갖게 되고 체온 조절도 잘 못하다가 스스로 체온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저체온증 걸릴 수 있으니까 물병을 데워서 수건을 감싸서 주변에 두시면 체온 유지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눈색도 바뀌는데 한 달 반 정도 되면 고유의 눈색이 결정이 됩니다. 아기 때의 영양 관리도 엄청 중요하겠죠?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양이 전용 분유를 먹이는데 체중의 한 25% 정도의 양으로 주시면 좋아요. 이때 변 상태를 봐가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된답니다. 설사를 하면 분유 양을 살짝 줄이고 변이 너무 딱딱해서 잘 안 나오거나 변을 잘 안 보면 물 양을 좀 늘리고 하시면서요. 이렇게 4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젖병에 넣어서 따뜻하게 데워서 주시면 되는데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꼭 한번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고르게 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중심부가 너무 차갑거나 반대로 생각보다 너무 뜨겁거나 할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우유 데워 마시다가 입천장 까진 경험 저만 있나요? 자세는 일반적으로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젖 빠는 자세로 해주시면 되는데 배가 바닥 쪽을 향하게 하고 머리는 살짝 들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먹이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에요. 생후 3주 정도까지 이렇게 먹이시다가 조금씩 높이가 낮은 접시에 분유를 부어주어서 스스로 핥아 마시게 연습시키고 한 달 이후로부터는 분유랑 습식사료나 건사료 좀 불려서 섞어주시면 돼요. 분유 비중을 조금씩 낮추며 주시다가 어금니까지 다 나서 잘 씹어먹을 수 있게 됐을 때 건사료나 습식사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화장실은요? 그 배변 배뇨 연습도 시켜야 되나요? 또 궁금하시겠죠? 아기 고양이들은 3주령 전까지는 스스로 배뇨 배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분유를 먹이고 나서 항문하고 생식기 부분을 살살 자극해서 배변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후에 스스로 배변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정말 얕은 종이 상자에 모래를 좀 부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아마 귀신같이 알아서 가서 일을 볼 거예요. 달려가서 쉬. 오늘은 이렇게 아기 고양이 생후 한 달 정도 전후로의 기본적인 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동물들은 새끼 때가 정말 귀여운데 그중 고양이는 진짜 심쿵사를 유발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손이 정말 정말 많이 가서 집사도 선잠을 자며 잘 보살펴줘야 하는 시기랍니다. 역시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